안녕하십니까. 파워스포츠입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올해 세계선수권을 겨냥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박태환이 어젯밤 호주 시드니로 새해 첫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오는 7월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태환 선수, 지난해 김종전 문체부 차관의 압박과 이어진 리오올림픽에서의 부진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죠. 11월 아시아선수권 4관왕, 그리고 12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는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박태환은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2011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금메달을 노립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페이스 올리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아무래도 이제 빛이 나는 거를 목에 걸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박태환은 호주에서 팀 레인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한 뒤 오는 4월이나 5월에 열릴 대표 선발전에 맞춰 귀국할 예정입니다.